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안양지원에 재판을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직전 영상에서 아마 제가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하고 왔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좋은 결과가 나면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수사나 이제 영장이 발부됐을 때나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날 촬영한 당일날 저녁 6시에 소식을 들었어요.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기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안 좋은 인상부터 팍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어야지 풀려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의뢰인께서 지금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인신이 구속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도 엄청난 손해예요. 사건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게 훨씬 이득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알고 체험하고 머릿속에 경험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당사자가 혹시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걸 바로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옆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혹시 뭐 진술해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도 할 수도 있고, 아, 그 증거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CCTV나 뭐 블랙박스 영상 찾아볼게요 하고 바로 찾아서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 보호에도 엄청나게 사실 유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구속 상태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크나큰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역산해서 영장이 기각됐던 경우에는 한강치상이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고 또 그 다음에는 사기 피해 금액이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보이스피싱도 영장을 기각시켰고, 그 다음에 뭐 공연음란, 주거침입 이것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친 영장을 제가 기각시킨 바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소액사기, 너무 이제 소액으로 사기를 친 거긴 한데 전과도 있고 소액으로 여러 번 이제 사기를 치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참지 못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제가 이제 기각시킨 사례, 그러니까 이렇게 역산해서 4건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기각시킨 사례까지 하면은 연속해서 5건의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장을 기각시킨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암기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다 하나하나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은 사무실에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해서 검찰청 당직실이나 경찰서 당직실에 계속 연락을 취해봐요. 영장이 발부됐느냐 기각됐느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 7시경에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어요. 그러면은 축제 분위기라고 하면 조금 이제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정말 이제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풀려난 당사자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뭐 10분, 20분, 30분, 뭐 길게는 1시간 돼도 연락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부적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뭐 작성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반환받아야 되는 물건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뭐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그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마무리한 후에 이제 연락이 딱 오게 되죠. 그러면 당사자가 아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이게 첫 말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정말 뿌듯하고 밀려오는 뭐 감동이랄까? 이런 게 딱 전해지면서 아 딱 한마디 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짧게는 이렇게 며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딴 생각 하시면서 푹 쉬셔라. 그 사이의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긴장감이 이제 계속되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럼 잠도 못 자고, 그럼 당사자 자체가 본인이 뭔가 결정해야 될 부분에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짧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좀 후기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 촬영할 때는 진짜 영장실질심사 할 때 그 굉장히 세세한 절차들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절차 하나에 그 당사자와 변호사가 어떤 소송 행위를 해야지 유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